마비야. 굉장히 시급하시네. 저희가 저거 받고 다시 예 강제 소환해드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백년 손님 이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네, 네 어떻게 돼요? 장모님이 돈을 주면서 나 사무. 말도 짧아.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뭔데 고생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네요. 고생 많으시죠. 어? 사위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의 백년손님 함서방, 조서방, 남서방. 여름 휴가를 장인, 장모님과 함께 보냈다. 오요? 리얼리? 뭐하나 못하는 것 없는 국민사위 한입성과 장모님의 마음을 뛰게 한 꽃사위 조현우. 갑자기 딱 돌아. 또 한번 딱 봐. 그리고 또 한번 싹 보고 이렇게 난생 처음 장인 장모님과 함께 보내는 이들의 여름휴가 과연 즐겁기만 했을까요?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네요. 고생 많으시죠. 너무 잘생겨서 내가 어디 더운가 자꾸 찾았네. 아 너무 잘생겨서 내가 어디 더운가 자꾸 찾았네. 아 네. 아니 여기 근데 혼자 오셨어요?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혼자 오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아 지하철 타봐요. 얼마나 시원한가. 어머니, 어머니 집이세요? 아니, 내 짐인데 내가 들어올까요? 제가 들게요. 아니, 내가 들어갈게요. 아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응? 아유, 가벼운 거 들고 가네. 너무 비교된. 많이 더우시죠? 제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뒷자리로 편안하게 청평까지 모실게요.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았네.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저번 때 캠핑 때 뵙고 이렇게 뵈니까 네.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 아이, 아, 키도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 걸어가는데. 이 서비스 좋은데요. 성경정 계속. 아 어머니 표정이 한결 밝으세요.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게. 보시다시피 늘씬하고 미남이고 아유 젊고 다 잘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더 커도 다. 아유 먼데서 오시나 고생하셨죠? 예. 아유 정리하십니다. 어 맞아요. 혼자 오셨대요. 왕실. 혼자 오세요? 네. 아유. 아유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셔야 돼요. 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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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시는데 어머니 느끼신다. 자, 안녕하세요. 근데 물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거기는. 여기 사장님, 사장님이 해주신대요. 아유 미남이세요. 아유 미남이세요. 테레비를 보고 너무 좋더니 연영으로 봐도 벌써 그 사람이 훨씬 젊고 이쁘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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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시는데 어머니 느끼신다. 너무 너무 좋아하신다. 아유 내가 좀 두꺼워가지고 안 보이나 봐. 아유 아니야 아니야 편하십니다. 앉아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얘기할게요. 예 너무 괜찮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청평은 오랜만에 가시는 거죠? 그쪽으로 옛날에 네. 저 등산 댕기면서 네. 그 청평으로 해서 가는 데가 많아요. 네네. 뭐 하여튼 등산 가느라고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원래 등산을 많이 하셨나 봐요.
청산을 많이 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라고 하면서 먹은 풀하고 과일만 먹으래요.